어둡네. 안녕하세요. Hello, hello. 받았어요. 안녕. 안녕. 진짜 잠깐 켰어요. 금방 가야 돼요. I have to leave real soon. 토김밥을 30분을 기다려서 사 먹었다고요? 왜 30분을 기다리지? 전참시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잔소리하는 포럼마입니다. 내가 이런 이미지가 될 줄이야. 지금 머리가 좀덜 말랐어요. 전참시 재밌죠? 아, 저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미없을 줄은. 나 근데 왜 이렇게 초췌하지? 방금 씻었는데? 이거 조명에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둡네. 아, 이 앞에 조명을 달아야겠네. 앞에다 조명을 어떻게 달지?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해야 되나? 네, 인사를 앞으로 엄마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Hey guys. 피디님 안녕하세요. 아, 전참시 웃기죠. 맞아. 너무 많이 들었다. So many people. 너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 이케아를 왜 가지? 이케아 가야죠? 아, 좀불 살려고. 불 사. 아, 나불 있는데! 조명! 조명! 나중에. 아니, 동생이 이그 스탠드형 조명을 두 개를 예전에 사줬는데, 거실에서 두다가, 쓰다가,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옆으로 치워놨거든요. 그걸 가져오면 되겠네. 새로 구매 안 해도 되겠네. 아, 지금 전참시 제방 보고 있어. 여러분, 어서 전참시 보세요. 전참시 보세요. 라이브 보지 마시고 전참시 보세요. 전참시가 더 재밌어요. 아, 맞다. 여기 그러면은,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조명 어떤 거 쓰시나요? 저좀 알려주세요. 저도 조명 완전, 그 옛날 뮤직비디오 시절 그눈그 코가 거의 사라질 정도의 조명 그런 거저 좋아하거든요. 아, 전참시에 호랑이 김밥이 나와서 바쁘대요. 근데 거기 김밥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사람 진짜 많아요, 호랑이 김밥에. 우리도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떡볶이 없으면 어떡해요. 저 지은님 죄송한데 소리 크고 싶은데 교회임. 교회에서 지금 라이브 보셔도 되나요? Is it okay to watch this live while you're in church? 아, 그러면은 저 이렇게 그 BG로 제가 다른 음악을 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뭔가 얼굴 색이 약간 안 좋아 보이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효과가 있네.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오! 오! 이런 효과가 있네?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뭐지? 오! 옛날 감성! 옛날 감성! 아, 이런 게 되는구나! 좋다! 오! 이런 게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사용해 보려면 누르세요. 아, 이렇게 필터가 뭐야? 뭔가 흩날리는 건가? Hey everyone, 아재티 그만이라니. 아재티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아재티라는 건가?
아니 내가 아재티가 난다는 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네요. 오늘은 팩을 사서 팩을 하나 해야겠다. 피부가 너무 안 좋네요. 조카랑 동생 만난 거 사주세요. 조카랑 동생? 혹시 내 조카니? 누구지? 막시무스. 지금 못 알아듣는 것도 아재 같음. 저 죄송한데 저 아재 아니거든요. 저 진짜 아재 아니에요. 그 키가 몇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저의 키가 몇이죠? 대신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은근 소심하지 않고요. 저 굉장히 매우 아주 극도로 소심한 타입입니다. 오빠가 입은 티는 프리티. 센스 있잖아요 여러분. 프리티. 2m 조금 안 되죠, 그쵸? 네. 정확하시네요. 2m입니다. 2m 아니고요, 2m. 2m. 정확하십니다, 2m. 안녕하세요. 주접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저 주접 좋아합니다. 제가 아재 감성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아합니다. 오스트 너무 좋아요. 여러분 더킹 보시나요? 더킹 꼭 좀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어제 밤에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더킹 보고 그 다음에 전참시 보고 전참시 끝나고 나니까 바로 부부의 세계 재방송하고 아주 행복했답니다. 어제 밤만 기다렸어요. 저 알았어요. 나의 또 이름 아재라고 할 거잖아요. 잠시만. 나의 나의 MBTI가 맞나? 아무튼 그거 알았어요. 주접 천국인. 저는 INFJ 형입니다. 저 어제 새벽 4시에 잤어요. MBTI INFJ 형입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더 하면 또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아, 요즘에 다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거를 다 궁금해하길래 한번 저의 급한 성격을 누르고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저의 성격을 굳이 제 입으로 설명을 하자면 영감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추구한다. 문제의 본질을 생각한다. 비유와 은유를 잘한다. 왜 분명히 좋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안 좋은 게 많아 보이지? 언행이 고상한 것을 좋아한다. 근데 안 좋은 건 하이 안 좋은 거는 현실의 유행에 대단히 둔감하고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또 의미 부여, 외산화 등에 관심이 많다. 또 사람과의 교제 시작이 어렵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령아 그건 반말이잖아.
실은 내색을 못하며 마음의 상처도 잘 받는다. 아니요, 저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저는 마상을 굉장히 잘 받는데, 실은 내색을 진짜 잘합니다. 실은 내색을 못하지 않아요. 못하지 않아요. 아, 진짜 잘하는 건 아니고, 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개발해야 할 점에서, 현실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웃는 연습이 필요하다. 항상 심각해 보일 수 있다.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의 팬입니다. Hey, your fans from Malaysia. 냥냥냥. 잔소리 잘한다는 말은 안 나와있네요. 잔소리 잘한다는 말은. 현실에서도 이상을 꿈꾼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수를 했죠. 아, 또 저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 났네요. 조용히 책 보는 것을 좋아한다. 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고 생과 사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고. Hey, yo, from Indonesia. What's up? What's up? What's up? 안녕, 안녕. 한번 거만해봤습니다. 거만한 척 해봤어요. 저 이렇게 이번에 방 집에다가 방은 부스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여기서 뭘 찍고 할 거예요. 이제 무슨 책 봐요, 요즘? 저는 책을 너무 많이 읽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책을 안 읽은 지 사실 좀 됐어요. 아주 오래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Hey, you're from Thailand. What's up? I'm from Korea. Say hello, please. Hi, Korea. What's up? 엄청 자기 개발에 신경 쓰고 성실한 듯. 맞습니다. 전 굉장히 성실합니다. 아니요, 저 지금 어머니랑 동생이 밖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지금 식사하고 계십니다. 펄김씨, 저 펄김씨 열혈 팬인데, 열혈 팬이래. 열 팬인데, 비스랑 전참시 보고 더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니하오. 다행이다, 내가 아는 한자가 나왔다. 저는 이따 밥 먹을 거예요. 저는 곧 먹을 겁니다. Hello, hey, from Saudi Arabic. What's up, what's up? 어떡해. I feel like I'm a like worldwide superstar or something. Hi from Japan. What's up? Hi from California. What's up? What's up? 전참 씨가 지금 재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 재방송을 한 거예요? 오빠 이목구비가 내 미래보다 뚜렷해요. 죄송한데 미래가 뚜렷하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굉장히 이목구비가 뭔가 조명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어머 뭘 틀었니? 청아 노래를 틀었네요.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Hola from Colombia. What's up? What's up? 전참시 제빵을 하고 있군요. 지금 이 부스에 너무너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제가 에어컨 설치를 안 해가지고 너무너무 덥다는 거. 여름에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비긴 어게인 영상도 매일 유튜브 챙겨봐요. Hello from Panama. What's up, what's up? 먹방 해주세요. 조만간 먹방 해볼게요. 저 먹방 진짜. 근데, 먹방 좀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먹방을 잘못하면 좀 추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조명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조명이 생겨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뜻인가? 또 굉장히 마음 상처 잘 받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손이 큰 거예요? 얼굴이 작은 거예요? 저는 항상 사진 찍을 때 손을 옆에 두지 않습니다. 손을 앞에 둡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작아 보이죠? 이렇게 하면 얼굴이 커 보이죠? 뒤로 갔거든요. 쌍꺼풀 수술하지 마세요. 쌍꺼풀 수술 안 합니다. 쌍꺼풀 수술해도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이유가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제가 데뷔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 사장님이 저한테 쌍꺼풀 수술을 하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여섯 군데를 제가 보러 갔었어요. 여섯 군데를 보러 갔었는데 전부 하시는 말씀이 자연스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뒷트임도 할수 없대요. 왜냐면은 눈 끝에 바로 옆에가 뼈예요. 그 앞으로도 할 수가 없어. 너무 코랑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과학으로도 어쩔 수 없어요. 김밥, 우리 호랑님 김밥 사장님께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제거 떡볶이 좀 남겨주시고요. 거기 톳김밥 진짜 맛있고, 톳 말고 밥꼬지도 맛있고요. 그 소고기 불고기도 맛있어요. 소불고기도 맛있고, 매운 거, 그 닭갈비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야채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야채도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반찬들 이렇게 놔주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김밥 홍보 모델. 아, 저 근데 김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김밥 너무너무 좋아해서 거기서는 앞에 라면 그 전참시에서는 앞에 라면 먹고 있으니까 막 김밥을 제가 막 억지로 먹는 것처럼 나왔지만 저 김밥 진짜 좋아요. 호랑이 김밥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토김밥, 여러분 토김밥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묵참 먹어봐요. 묵참이 뭐지? 묵참이 뭐예요? 묵참이 뭐지? Sending hearts from the Philippines. Sending my hearts from Korea.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그러니까 그런 인스턴트 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불타는 고추짜장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육칼도 좋아하고 또 뭐가 있지? 집에 라면이 한 다섯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짬뽕 좋아합니다. 진짬뽕 맛있어요. 건강한 먹거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건강한 먹거리라. 샐러드? 근데 저는 이제 채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샐러드여도 뭐 예를 들어서 연어라든지 닭가슴살 아니면 뭐 소세지여도 괜찮고 사실 단백질, 프로틴이 어떤 형식으로든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요. 풀만 먹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맥주는 어떻게? 맥주는 차가운 게 아니잖아요. 맥주는 시원한 거죠. 맥주는 시원한 거죠. 주로 입는 옷 브랜드 알려주세요. 잠옷이요. 그냥 아무거나. 아! 자주, 저 탑텐 많이 입죠. 아, 근데 농담이고 진짜 탑텐 많이 입어요. 저 탑텐 진짜 많거든요. 저 탑텐 진짜 많이 입어요. 그럼요. 맥주는 시원한 거니까.
그리고 뭐 저는 아이스 커피는 안 마시지만 얼음이 들어간 커피는 가끔 마셔요. 그거는 또그 개운한 커피니까 차가운 커피 아니고. 무알콜 맥주, 무알콜 맥주는 아, 이름 뭐지? 제가 오늘 사가지고 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나한테 있을 텐데. 잠깐만. 아, 여기 없나? 아, 이따가 이거 끄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정혜인 바빠요. 혜인이가 바빠서 저랑 안 만나줘요. 어제 잘 봤다고 해주더라고요. 또 설렜지 뭐야. 오늘은 옆에 물 없어요. 물안 가져왔어요. 물은 없어요. 맥주 말고 소주 마시기. 차가운 커피는 알렉스 커피를 말하는 건가? 알렉스터 커피 말하는 건가? 아카페라 좋죠. 아카페라 좋죠. 이제 가야 돼요, 저. 어떡해. 아, 아직 안 가도 돼요. 좋아. 오케이. 아, 여러분, 저 근데 진심으로 저 홍현희님 팬입니다. 저 찐성이에요. 진짜 찐찐청임. 더워. 이게 너무 덥네, 여기. 콘서트 계획은 없어요. 제가 8월에 다시 미국 가는데 그 전에 할 계획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콘서트를 뭔가 준비 중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또 시국이니만큼, 물론 공연도 하고 싶고, 여러분도 보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이 코로나가 빨리 정리가 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욕심으로 뭔가 문제를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명섭이 곧 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만날 거예요. 방구석 콘서트 해주세요. 아, 요즘에 방에서 콘서트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페스티벌도 너무 많이 취소돼서 저도 아쉽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도 짤막하게 노래 한 소절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노래 할까요? 근데 왜 이렇게 덥지? 두루루루. 오빠 쌉동안인가? 오빠도 아세요? 쌉동안. 감사합니다. 쌉동안입니다. 스건스랑 합방해 주세요. 스건스 잘 지내고 계시죠? 임영웅님 노래요. 임영웅님 노래. 아, 되게 그거를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돌핀 불러주세요. 오마이걸. 아, 여러분. 카톡 챌린지 왜 아무도 안 해주세요? 카톡 챌린지 해주세요. 카톡. 문자 왔어. 똥똥똥. 뭐 하냐고. 똥똥똥 안 부차 연락 했어. 요새 뭐 하고 지내. 형식적인 그 헬로 똥똥똥 따다다다 똥똥똥 따라라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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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해봤는데 애들이 엄마 하지 말래. 꼭그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춤을 굉장히 잘 추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잘 추는 거라니까요. 이게 단기간에 이 정도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아이고,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다들 집이신가요? 오늘 일요일인데. 엠비티아이 자꾸 웃으라고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무서워 보인다고. 다음 앨범은 춤과 함께. 글쎄요. 이분 티셔츠 뭐예요? 이거 예전에 이제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반팔 티들을 다 이제 꺼냈어요. 제가 어디서 샀나 봐요. 미용실에서 머리 하고 있어요. 미용실 분들과 다 같이 라이브. 머리 예쁘게 해주세요. 머리 예쁘게 하세요. 웃는 게더 무서워요. 갈비 vs 치킨. 아, 갈비 vs 치킨.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갈비 vs 치킨은 약간 프라이드 먹을래, 양념 먹을래, 뭐 이런 거. 평일에 반반 아닌가? 오빠 왜 이렇게 부었어? 어젯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잤어요. 어젯밤에 너무 물을 많이 먹었어요. 곧밥 먹으러 갈 겁니다. 갈비통닭 괜찮네.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혼자 이어폰 끼고 실실 웃으니까 엄마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어머니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짜오. 댄스계의 혁명을 일으켜 주세요. 밥뭐 먹나유? 아직 메뉴를 안 정했어요. 뭐 먹을까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아우버 베이커리 청주 1시간 거리 천안에 생겨서 왔는데 개꿀맛탱. 아우버 베이커리 가면은 더티 초코 먹어야죠. 더티 초코 맞나? 더티 초코 먹어야죠. 우리 여수 언니가 좋아하는 더티 초코 먹어야죠. 뷔페. 뷔페도 좋네요. 뷔페. 곡성 또 오세요. 너무 팬입니다. 또 갈게요. 짬뽕 괜찮죠? 꼬막 비빔밥 괜찮네. 꼬막 비빔밥 괜찮은 것 같아요. 뽀로로에 나오는 통통이 닮았어. 통통이가 누구지? 통통이가 누구예요? 통통이 맞아요? 통통이라는 캐릭터, 이 공룡 말하는 건가? 이 용같이 생긴 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전참시 보고 라면 먹고 싶은 뒤 혼날까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먹고 싶을 때 바로 먹지 말고, 뭐랄까, 한세 번째 먹고 싶을 날, 먹고 싶은 3일 후 한번 먹고, 뭐 이런 거. 마라탕 맛있죠, 마라탕. 근데 마라탕도 안 먹어본 지좀 오래된 것 같아요. 자장가 좀 불러주세요. 빨리 낮잠 자게. 자장. 잘도 잔다. 잔소리 엄마네요, 잔소리. 아니, 물어보시니까. 저희 실장님도 인스타 합니다. 그럼요. 왜 그러는데요? 아,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트로트 한 곡. 형왜 노래 안 해요? 노래요?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케이훈 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해줘요. 노래요? 노래를 너무 안 해서 요즘에 뭐가 있을까요? 아, 깨알 홍보. 사랑을 알려준 너. 아, 난 이게 있지. 나에겐 이게 있었어. 아, 이거 키면 안 되잖아.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무슨 뜻이죠? 집에 폴킴 여러 명 있으시네. 폴킴 여러 명 있어요. 자꾸 폴킴 노래가 나오죠. 저 제 노래밖에 안 듣거든요. 어디서 좀 노셨군요?
빰빠라밤 빰빰빰빠라밤. 아서 복근 보여주세요. 복근 없습니다. 복근이 있었으면 진짜 보여드리지 않았을까요? 아, 전참시 아직 하고 있구나. 전참시 재밌죠. 자기의 강한 폴킴이 무슨 뜻이죠? 아, 여기 근데 진짜 여러분, 이 방이 더워요. 이 공간이 갇혀 있기 때문에 덥습니다. 평생 볼수 없는 폴킴. 네, 뭐 다음 생에 볼수 있겠죠.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여기 오시면 알겠지만 진짜 덥습니다. 아, 조만간 그거 살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지? 이동식 에어컨? 쿨링 선풍기?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이방 안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여러분. 이방 안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너무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이제 가야 돼요. 제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 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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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달러
그럼요. 일일강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것.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여러분, 맞점. 약간 점심시간 너무 지났나? 점심 식사하신 분들은 맛있는 디저트나 커피 드시고요. 안 하신 분들은 맛점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everybody,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If it's morning, early in the morning there, have a great night. Good sleep. Sleep well. And hope to see you guys soon. And bye. Bye. 제가 저장 안 해도 누가 꼭 저장하더라고요. 대표님 저주말이 멋있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Bye bye guys. 여러분 안녕.